인조잔디가 35mm인데 지금 보시면은 마디가 대략 1.1cm에서 1.5cm 정도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교사가 들어가 있고, 보시나요? 예, 교사가 들어가 있고, 이 안에 교사가 들어가 있고, 그 위에 고무 충진재가 들어간 거죠. 고무 충진재 보이시죠? 얘가 이렇게 있어야 이게 밟았을 때 충진재가 이렇게 탄성력을 줘가지고 충격 흡수 효과를 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적당하게 충진재가 깔려 있어야 공구름도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시공을 마쳤습니다.